For nothing, 공짜로. For nothing. 공짜로, 무료로, 그럴 때 for nothing 그러죠. 우선 문장을 보세요. I'll give it to you 그랬어요. 키워드는 to 앞에서 눈독을 쫙 주니까 앞에 왔던 뭐가 키워드가 됩니까? it이지요. 그것. 그것을 뭐할 거야? 줄 거야. 눈으로 보이니까 벌써 그것만 딱 보니까 나는 그것을 줄 거야. to you 그랬어요. to는 놔두고 you만 보니까 아, 줄 거야 너한테. 그 다음에 이제 공짜로 할때 for nothing 중에서 nothing이지요. 아무것도 안 바래고 하는 뜻이니까 공짜로 for nothing입니다. 이 문장에서의 키워드 중심어는 it, 그 다음에 nothing이 되겠지요. 그것을 너한테 줄 거야. for nothing, 공짜로. 자, 먼저 이 for nothing을 우리가 아하, 아라, 비법으로 한번 익혀볼까요? 퍼나, 어떤 물건을 퍼나, 씽 던져가지고 내가 공짜로 줄게. 그 장면을 연상하세요. For nothing. 퍼나, 씽 던져서 공짜로 줄게. For nothing. for nothing 던져서 공짜로 준다고. For nothing. 잘 퍼나, 씽 던져서 공짜로 줄게. For nothing. 자, 이렇게 전치사 다음에 대명사가 와가지고요. 전치사의 목적어가 되는 경우를 말하고 있네요. 이건 역시 전명구이기 때문에, 그죠? 우리는 전명구의 조사토시가 겉이지로 통하면, 지금 위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그랬으니까 우리는 이 nothing, 이것 자체가 뭐죠? 대명사. 그 대명사도 원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for nothing 이 전체를 보면 공짜로 요 말이 뭘 꾸며서요? 드린다, 드리겠어요, 주다. 동사 꾸미니까 뭐예요? 네, 쓰리가 됩니다. 그래서 for nothing은 공짜로는 부사구. 왜 그럴까요? 저 밑에 보시면 맨 밑에 보시면 전치사 플러스 명사구인 전명구가 형부 동문을 꾸미면 형용사나 부사나 동사나 문장 전체를 수식하면 알았으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공짜로 요 말이 주겠다 드리겠어요 이걸 꾸몄으므로 쓰리 부사구가 되더라. 그럼 선생님 전치사 포유 용법을 익혀야 될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건요 공짜로 하는 것은 항상 똑같거든요. 공짜로 쓸데없이 이런 것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선 셀프화 자기화시키기 위해서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말은 말로 익혀라 그런 얘기잖아요. 잘 퍼라, 퍼나, 싱 던져서 공짜로 줄게. 한번 더 해볼까요? For nothing. 잘 퍼나, 싱 던져서 공짜로 줄게. For nothing. For nothing. 잘 퍼나, 싱 해서 공짜로 줄게. For nothing. 예, for nothing의 공부였습니다.